어머니 정유생이세요. 네. 근데 정유생의 대체적으로 쌈딱이고 생활력 강하십니다. 어머니도 극과예요. 맞아요. 예. 네. 어머니도 극과라. 근데 어머니 그 월궁을 딱 봤을 때는 내가 부모덕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제가 예. 네. 부모덕이 전혀 없지. 꼭 물질로만 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그러니까 부모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 특히나 아버지궁하고 그렇게 왼수지거나 척을 지거나, 그래도 부모궁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단 엄마 사주에 남편은 마땅치가 않아요. 엄마 사주에 남편은 마땅치가 않아. 첫 번째, 일찍 사대를 하신다든가 아니라면 상대가 명줄이 되게 길어. 그러니까 내 사주만 있는 거 아니잖아. 상대 사주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그렇죠. 양반이 명줄이 되게 길어. 그리고 그 집에 그래도 칠성이 강하고 삼신이 강해. 그러면은 내 새끼 너랑 살면서 죽일 수 없으니까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지? 둘 중에 하나가 이혼. 이혼이야, 사별이야? 이혼이죠. 이혼. 그 양반 명줄이 길었구나. 그래서 엄마는 명이 짧은 양반을 만나서 서방복이 없든지, 아니면 명이 긴 양반을 만난다면은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는데, 월궁에서 일궁을 또볼것 같으면 되게 바쁘게 살아야 돼. 제가요? 엄청 바쁘게 살았어요. 그치? 열 산의 몫을 하고 살아야 돼. 사내들을 다 부리고 살아야 돼, 일꾼으로. 그래가지고 엄마 참 거세다, 사람이. 길에서 만약에 시장 통해서 엄마한테 잘못 걸리면 네, 죽는다. 맞아요. 말 잘못하거나 경호 벗어나거나 뭐 어설프게 뭐 수작 걸었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아, 남자 겁 먹고 가네. 엄마 참 거세다. 그런 양반이 올해 저를 지금 찾아오셨는데, 저는 엄마가 남편은 없지만 제가 남자를 거느리고 차라리 산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인연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엄마한테. 근데 지금도 인연이 있지 않아요? 그죠? 네, 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오랜만에 들어온 인연은 또 아니에요. 그전에도 인연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부터 시작했어요. 그 양반 전에. 아, 남자? 아, 있었죠, 항상. 그래, 항상 항상 있었잖아. 남자는 많았죠. 내가 안 취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남자가 없는 양반이 아니거든. 그런데 문제는 내 거를 취하면 엄마가 손해가 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든지, 내 마음이 아프든지. 그래서 내가 호적을 또 올린다든가, 아니면 내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동거를 한다든가, 이거는 엄마한테 정말 이득이 없어요. 밖에 두고. 항상. 그리고 한눈 보기보다는 진짜 여러 눈 만나면 엄마는 오히려 더 나쁘지 않아요. 무당이 할 소리인지 싶은데 엄마 사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인연궁. 그리고 두 번째는 엄마가 가만히 있어야 되실 분은 못 돼요. 뭔가를 계속 해야 돼. 생산적인 일을 하셔야 네, 돼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마땅히 무슨 업을 찾기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특별하게 내가 업이라고 하실 게 있어요? 직업?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아직은 특별한 게 없죠? 그렇죠. 조금은 하고 있지만은 특별한 지금 이제 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부도 이뤘어요. 그런데 내가 업을 지금 찾아가야 하는 형국이에요. 무언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형국.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 슬하에는 아들이 있어요. 있죠? 몇을 두셨지? 둘. 근데 난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자리가 떠요. 나이는 있으실 텐데. 자리는 떠요. 그래서 이 아들 자손이 조금 엄마한테는 근심 아닌 근심이에요. 얘가 빨리 좀 탄탄하게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는 굿을 많이 하셨는지 적게 하셨는지 그거를 떠나서 아예 안 했던 분 같지는 않아요. 한두번 했어요, 두 번. 그쵸? 엄마한테는 업신이라는 게와 계시거든.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거든. 뭘 모셔놓은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부처님이 좋으니까, 부처님 한 분은 그냥, 집안에 부처님이 계셔? 예, 네, 한 분, 그냥, 어떻게, 소불로? 네, 소불.
근데 모셔놨네 어쨌든 간에. 좋으니까. 좋아서? 네. 언제 모셔놨어요? 한 10년? 2013년 전인가 10년 정도. 그쵸, 10년 됐어요. 그때부터 업신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업을 모셨다라고 그래요. 엄마는 부처님을 모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부처 안에는 네. 업이에요. 조상이 와 계셔요. 조상이 와 계셔. 조상이 와 계시는데 그 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꼭 단지만 생각해요. 근데 그 모시는 방법은 개개인에 다 달라요. 근데 엄마는 그때 왜 부처님을 모셨어요? 아, 그때 그 새로 그때 그 집을 이제 하나 사서 갔는데 꿈에 굉장히 어떤 그 오색 찬란한 어떤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이제 어떤 집에 갔는데 이제 골동품 하시는 분인데 아, 부처님이 너무 그냥 좋아 보이시더라고. 엄마 그거 모시고 나서 경제적으로 나쁠 거 없었어요? 아니요, 엄청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죠. 많이 벌어졌다고? 네. 나는 그 업신이를 어디서 주워 온 거야 그러면? 아니요, 돈 주고 샀죠. 돈 주고 산 거야? 네. 그러니까 어디 골동품점에 가서 돈 주고 산 거야? 네네네. 아닌데 나는 엄마한테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 말고 한 10년 전부터 엄마한테는 업신이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야. 본인 친가 할아버지. 네. 친가 할아버지거든. 친가 할아버지인데 그거를 모시고 나서 환란이 얼마나 됐었어요? 하여튼 그로부터 이제 뭐 우리 큰아들 결혼하면서 그냥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순간은 괜찮았는데 한 1, 2년은 그 이후로 이제 아들이 여자 만나면서 그냥 뭐 완전히 이제 나하고 나를 이제 배신 때리고 이제 여자하고 합세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요 네. 제가 볼 때에는 그 업신으로 인해서 엄마가 나빠진 게 아니라 아들과의 관계는 네. 그 시점에 다른 일, 산을 만진 일이 있어요, 집안에.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산을 만진 일이 있어요, 집안에. 상문이 났든지 산을 건드리신 일이 있어요. 네. 한 7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7년 전쯤에 아버지가 산을 만지신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산을 건드리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아버님도 아마 병환이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중풍 그쵸? 오시고. 예, 중풍 그 뒤로 아마 본인 친정아버지 병환이 오셨죠. 7년 그렇죠. 전에. 네네.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예, 그 산을 건드려서 건드린 당사자도 중풍이 확 풍을 맞아버리고 네. 또 그 다음 때에 이게 원래 산을 건드리면 여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남자를 건드리거든. 아, 근데 친정 쪽이라도? 친정 쪽이라도. 그래서 아들을 또 바람을 타는 격이에요, 아들이. 네. 아들이 또 뒤집어지는 격이에요. 또 그 아들 그러고 나면 또 작은 아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는 네. 그 큰 아들 장가가고 뭐 이거보다도 그 환란보다도 작은 아들이 난 더 걸리거든. 얘가 또 한번 환란이 올 시기가 왔거든요, 작은 아들이. 서른아홉 마흔 요 시기 서른아홉 마흔 요 시기 작은 아들이 지금 몇 살이지? 소띠니까 3살 차이죠? 작은 아들은 3살 차이? 네. 소띠 을축 그러네. 그러면 첫째 아들은? 3살 차이니까 41? 네네. 41 되고. 개띠. 예. 그래서 이 개띠가 먼저, 첫째 아들이 먼저 인간의 환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친 건, 7년 전에 산을 건드리면서 제일 처음에 친 건 아버지야. 그래서 풍을 맞아. 그 다음에 지금 어머니, 큰아들. 큰아들, 아버지 먼저 병환이 나시고, 그 다음에 큰아들로 인한 환란이 시작이 되고, 지금 다음 차례는 이제 38, 39을 맞이하는 둘째 아들한테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엄마가 나한테 점을 볼 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연궁, 내가 밖에 만나는 남자. 네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살아갈 업을 정해야 되고 그 네. 시기가 맞는지 네. 엄마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이렇게 해도 될란지 네, 네.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거고 네. 세 번째는 지금 자녀 네. 자녀지만 사실상 이거는 집안의
찬탈로 인한 거거든. 이제 엄마가 지금 나한테 처음 들으시는 거지만 네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어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나는 둘 중에 한 아들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만 그 다음 차례는 둘째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둘 중에 그 첫 번째 엄마가 어, 나 아들로 인해서 걱정이 있어요 라고 찝는다면 지금 현재는 큰아들이겠지만 네네. 오히려 큰아들은 할 만큼 했어. 이제 둘째 아들까지도 9세에 맞춰서 이렇게 건드리고 나가는 형국이거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어머니 아버님이 분명히 산을 건드리면서 중풍을 7년 전에 맞으셨을 텐데 이 양반이 흐려 상이 나진 않으셨어요. 올해? 작년? 올해? 올해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요. 몇 월이죠? 뭐죠? 지금이 3월이죠? 11월 달인가? 작년 11월 달?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네. 11월, 정확하진 않고요. 작년 기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년이 안 됐어요. 네네. 1년이 안 됐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게 된 게 병환이고 그 병환의 원인이 산탈이에요. 결국 이 양반은 산탈로 병환을 얻어서 시간을 끌다가 가신 거거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엄마가 맞이한 거는 상문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문살이 산탈로 인해서 시작된 상문살인데 엄마한테 건드려 놓는 게 아니라 엄마를 피해서 이 둘째 아들이 또 한 번 바람이 날 일이 있다라는 거, 인간 바람이 날 일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몸을 칠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에 씌어가지고 돈을 크게 잃어버릴 일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고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럼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인연은 맨 마지막으로 이제 건너볼게. 네네. 첫 번째 산탈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문살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 아들 임술생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임술생에서 이제 4월 그 월주다 보니까 약간 게으른 바가 있어요. 네. 무엇 하나 끝까지 뿌리를 못 뽑고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보고 역마가 강한 친구예요. 역마가 강한 친구라 또 진드간하지가 못해요. 진드간하지가 못하고 심이 약해요. 심도 약해요. 자기 이런 것도 없어요. 자꾸 옮겨 다녀요. 남한테 이런 것도 없어요. 남한테 당하고 사기 당하고 심이 약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 이게 사주 자체가 얘한테는 풀어먹지도 못하는 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가물. 이거를 풀어먹으면 제자예요. 제자. 무당이 되지만 얘는 풀어먹지 못해요. 그럼 뭐가 되냐? 환란만 있어요. 삶에 환란만 있어요. 특히나 이 친구는 우리 무속에서 얘기하는 인동살이라는 거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인동살이라는 게 1, 3, 9 뭐 이렇게 가시거든. 일주에서.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일주를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생일만 가지고 인동산이 그건 아니에요.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에 살이 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조건은 신의 내력이 있는 집안이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 아들의 시가 조상을 봐도 시가 조상을 봐도 이 시어머니 자가 많이 좀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옛날 일이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에 돌아가셨고 두 번째 부인이 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이혼한 지 오래됐지만 네, 오래됐죠. 그 시댁의 집안도 조금 이렇게 칠성 쪽에 좀 줄이 좀 있으셨던 분이고 네. 그거 아니라도 지금 엄마 최씨 집안 얘 외가 집안을 보면 엄마는 뭐 구슬 많이 안 하고 모르고 하는데 이 집안은 원래 있잖아 굿보다도 절도량을 많이 밟았던 집안이에요. 네, 할머니부터 윗대 할머니부터 절도량을 많이 밟고 그것뿐만 아니라 산을 많이 위하고 섬겼던 분이거든요. 네. 산과 가택신. 그래서 뭐 이렇게 집안의 장독이라든가 이렇게 집안 뭐 대들보라든가 이렇게 가택신을 좀 섬겼던 최씨 집안이에요. 네. 그러한 줄이 이 친구한테는 사주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원래도 인간의 환란이 많아야 돼. 인간.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내가 환란을 겪어서 무언가를 자꾸 손해나고 자리를 못 잡고 세월 먹고 이렇게 살아가느니 미리미리 조상을 좀 받들면서 회원을 해주면서 살아가면
내가 어차피 내가 버팅겨봐야 금전적인 손해, 내 나이의 손해, 세월의 손해를 나거든. 그거를 차라리 미리 조상을 대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친구가 당신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산을 건드리시고 나면서 얘가 37부터 많이 더 이렇게 좀 손재가 난다라든가 잡다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인맥이 꼬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특히나 사주를 보고 볼 것 같으면 얘는 화계가 있어요. 화계가 있기 때문에 너 앞에 보여지는 거 외형적인 거에 본인이 굉장히 치중을 하고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실속이 없어. 또 귀가 얇아. 그러다 보니까 사기 아닌 사기도 잘 당하고. 그리고 조금 뭐라 옆에서 좀 지켜주고 이러냐 싫다 소리 못하고 이게 내가 죽으러 가는지 똥을 밟는지도 모르고 자꾸 자기가 총대 메거나 도장 찍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 지금 더더욱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넘어가요. 오히려 이 친구가 상반기는 넘어가는데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9월이 되면은 또 한번 관운이 들이올 수가 있습니다. 관제. 사람으로 인한 관운이 들어오는 수예요.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는 괜찮은데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9월 요 상간에는 이 친구가 뭔지 모르게 주변 사람과 엮여서 본인이 주도한 바는 아니지만 엮여 들어가는 관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어디 직장을 다니는지 뭐 기술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아. 뭐 하죠?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무슨 공무원? 해양공무원, 해양경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자기 재능이 있거든. 자기 기술, 자기 재능이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먹고 가는데 얘가 지금 상문탈도 들어와 있는 형국이잖아. 상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운기로 올 하순 11월 달 음력 11월 달부터 내년 온기로 넘어가면서 스타트가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10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몸이 다칠 수라든지 아니면은 생각지 않게 금전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 상문. 그럼 그 상문의 원인은 어디 있다? 7년 전 산을 건드린 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들들을 위해서는 엄마가 조금 내 아버지 진옥이라도 해주시면서 가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첫 번째 넘어가고 두 번째 이제 엄마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가 장사를 하든지 어디 가서 월급을 받고 있을 일은 못 돼요. 손끝에 재주가 화려하고 찬란한 건 못 되지만 내가 대가 세고 머리가 있는 양반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거느리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단계 판매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장사. 내가 식당을 하면서 내가 음식을 해가지고 내가 서빙을 하고 이렇게 소소한 것보단 좀 엄마는 큼직큼직 가는 게 훨씬 좋다. 특히나 10년 전에 업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어요. 10년 전에 업이 들어와 있는데 엄마가 조그만한 불상을 모셔놨어요. 꿈에서 무슨 빚을 보고. 그런데 이 아들이 환란을 겪는 건 그 업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 그 업을 모시고 나서 엄마는 돈에 대해서 그래도 불안하거나 기복은 아들이 쓰면 썼지 엄마는 오히려 벌어들이는 형국이었다는 거. 네, 그건 맞아요. 그치? 그 업을 모시고 나서 아들이 이게 인동살이 걸리고 상문살이 걸려서 뒤집어지고 네, 아들이 해먹은 거지. 네. 엄마가 돈을 못 번 게 아니야. 그쵸, 업을 그쵸. 모시고 엄마가 다 벌어서 그거 다 메꾼 거야. 네,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어. 그 업으로 인해서 그래갖고 엄마는 생각지 않게 정말 하는 일이 잘 됐거든. 네, 그건 맞아요. 하는 일이 잘 됐고 엄마가 잠깐 쉰다 그래도 한 1년 남짓이에요. 쉬고 네. 계시는 게 네, 그렇지? 네. 1년 남짓인데 신라니까 이것도 막 조미 쓰셔서 못하겠어. 이제 뭘 하기는 해야지. 그럼요. 뭘 하기는 해야지. 근데 올해 그 정유생이면은 해운년에 원진살이 걸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환경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매끄럽지가 않은데 이게 7월이 넘어가면 엄마가 마음도 확실해질 거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지금 그 탐색하는 것들이 네네, 있거든. 네. 그것들 중에 분명해지는 게 7월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7월에서 9월 상간. 이 7월에서 9월 상간에 엄마가 밀고 나갈 경우에는 네. 업신이 있기 때문에 돈은 벌어. 돈은 버는데 중요한 건 이 돈 벌면 뭐 할 거야? 자식들한테 다 가야 돼요. 지금 얘도 돈이 한 판 나갈 게 예정이 되어 있고 네네, 그래.
둘째 아들도 착실하지만 몸이 다치든지 아니면은 돈으로 그걸 땜을 해야 되는 게 내년 수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건드린 일이 있거든. 아버지가 건드린 일, 산을 만진 일. 그거를 본인이 못 풀고 가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바람에 또 돌아가시는 형국이고 그게 또 1년이 안 됐고 그래서 상문이나 아버지 진옥이는 해서 두 아들을 안정화시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엄마가 업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뭐 식당을 하거나 몸을 쓰는 일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부리는 일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요? 아니 일부 뭐 옆에서는 저기 뭐야 뭐 회사 구내 식당을 하라는 사람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제 땅에서 그냥 뭐 캠핑장이나 그런 게 좀 하고 싶고 그냥 캠핑장 하세요? 엄마 내가 식당을 하고 이렇게 여자처럼 나도 못해요. 그치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의 견해고 엄마도 그런 거 못하겠잖아요. 엄마는 좀 와일드하게 큼직큼직 사람한테 명령하면서 사람을 부리면서 조금 사업 스타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캠핑장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캠핑장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캠핑장이나 뭐 펜션 사업을 하신다는 게 나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차라리 그렇게 부동산적인 토지를 만지는 일이 훨씬 이로워요. 이롭습니다. 근데 벌면 뭐 할 거니 이제 아들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천도는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엄마가 기다린 게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였을까? 연애궁. 네. 저는 내가 마지막으로 돈이 많으니까 돈은 얼마든지 써도 되고 이제 연애? 아니 뭐 돈은 많진 않지만 뭐 원단도 집 벌어봤고 뭐 다 날라간 건 날라간 것이고 그럼 참 이제 마지막으로 몇 살이에요 그 양반이? 돼지띠 좋아? 뭐 말만 해도 씨 웃음이 나 아니요 그러니까 그 돼지띠 위로 돼지띠 아래로 돼지띠 아래 돼지띠 아래로? 두 살 아래신 거네? 네네네 몇 월이래요? 음력으로 6월 8일 이름 뭐예요? 김기현 혼자예요 누가? 이 양반 네, 네 그, 혼자예요 네. 이 양반 사주에 딸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아들 둘 있어요 아들 둘 있어요? 재미난 분이에요. 재밌으신 분이. 예, 네, 재밌어요. 밝아요, 사람이. 네, 맞아요. 밝아요. 여자한테 아픔도 있었다 그래요. 여자로 인해서? 네, 네, 맞아요. 아마 먼저 처가 될까요? 네? 먼저 처가 될까? 여자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로 결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여자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다 그래요. 큰 재물은 없어요. 네. 예. 네, 큰 재물은 없고 그냥 내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돼요. 내가 손 벌리고 뭐 이건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내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고요. 흥도 많으신 분이고 아주 유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양반을 만나면은 그렇게 잘 웃고 재밌어요. 재밌고 조금 그 남자지만 좀 뭐라 섬세하세요. 마음 씀씀이가 참 섬세해요. 네, 잔정이 좀 많으세요. 잔정이 좀 많으시고 두 분 사이가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두 분 사이가 나쁠 것 같진 않아. 이렇게 살면서 엄마한테 크게 이 양반이 크게 배신할 것 같진 않아. 배신할 것 같진 않고 단지 이분이 좀 기침기가 느껴져요. 기침기. 기관지. 기관지나 폐. 담배 피우셔 뭐예요? 담배 피가. 기관지나 폐가 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건강은 오히려 당뇨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이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군을 살피는 거야. 그런데 기관지나 폐로 인해서 그러니까 감기 조심해 특히나 지금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는 분이 이분인 거죠. 그쪽 질환이 약하시니까 건강운으로 보면은 그게 좀 안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온기로 보면
이분이 문서운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그랬어. 내년 운기가 좋단 얘기예요. 네네. 내년 운기가 좋아서 이분한테는 이동운도 들어요. 올 하순부터는 이동운도 드는데 내년에는 문서운도 좋고요. 문서운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내년에 이분한테 사람들이 들어와.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년에. 내년에는 네. 내가 주변에 사람이 좀 이렇게 꼬이는 형국이거든. 내년은. 내년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좋다. 저 사람 좋게 보고 호감을 갖고 내년에는 좀 인덕이 들어오는 형국인데, 그러한 그 사람들 중에는, 주변의 여자들도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이 굉장히 유순하시고 잔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도 나쁘게 안 하고요. 원래 경상도 분이에요, 이분? 아니, 울산. 울산 분이에요? 경상도잖아. 경상도인가? 그런데도 말이 거칠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상도 원래 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이 양반이 기해생 6월이면은 직장 생활만 오래 했을 사주가 못 돼요. 자기 일을 하셨어야지. 직장 생활 오래 했어요. 정년퇴직 하셨어요? 그런 걸 알아요. 그 직장이 뭐예요? 대우건설 상무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기해생 6월이면 내가 그냥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을 하더라도 관리직이라든가 오히려 자산 관리하도 그렇지. 관리하는 쪽이라든가 영업하는 쪽이라든가 그러한 부서라면 또 모를까. 이동이 있고 내가 사무실 안에 컴퓨터 들여다보거나 업무를 해야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대하거나 이렇게 왕래를 하는 일이 된다라면은 직장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업이나 대인 관계 이러한 쪽으로 오히려 직업은 더 풀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을 다녀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관리하고 오히려 지금도 뭐 그냥 뭐 회사 뭐 관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관리 이사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관리하는 일, 사람 대하는 일이 맞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다들 호감형이에요. 엄마만 호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주 능수능란해요. 사람을 대하는 저요. 일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일이 굉장히 이분은 즐겁기도 하고 편해요. 그 일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천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영업 쪽이라든가 관리 쪽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딱 이상형일 것 같네요. 제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내년 가가지고 엄마한테 경쟁자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그 경쟁자들보다도 내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딱히 흠잡을 데도 없고요. 그리고 엄마랑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성향적으로 잘 맞아요. 잘 맞으니까 엄마의 경쟁력, 내가 다른 여자보다 이분한테 더 눈에 들 수 있는 엄마의 경쟁력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결혼은 하면 안 좋아요? 결혼하지 말고? 엄마 사주에 결혼 없어요. 좋은 남자라도 내가 내 사주 안에 들여놓으면 뭐라 그랬죠? 명이 길면 튕겨나가야 되고 명이 짧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참고로 할게요. 네. 다음에 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아들 이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상태로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골병 들어요. 자꾸 이렇게 시켜보고 그러니까 어려서 그거를 크게 와닿지 않는 나이가 있는가 보면 30대 때는 그래 뭐 살다 보면 그래 내가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근데 그게 나이를 이제 마흔 넘어가면 사람이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자칫하면 뭐지? 난 인간 쓰레기인가?